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고견인 TV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드래곤플라이 이 종목인데,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15.2%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48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동전주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물건의 가치는 가격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긴 하지만 연봉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역시도 가격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주식은 그만큼 쓸모없는 그 회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해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인 그런 회사죠. 당연히 뭐 유보율이나 당좌 비율 이런 것들은 지금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주요 주주로 BF랩스가 14%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통주주수가 86%인데 뭐 물론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 회사를 가지고 싶어하는 최대 주주들이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유통주주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BF랩스 세력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 대산 FOMB, MP대산이라는 곳을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냐면은 미스터 피자 아시죠? 미스터 피자가 횡령배임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가 요두 개의 회사로 나눠져서 하나는 여기 MP대산으로 와서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 파란 색깔들이 다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홀딩스, 뭐 한성대유태, 웰바유태 이렇게. 그리고 DYD는 지금 뭐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가 여기에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상적인 회사겠어요? 아까 보신 대로 동전주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건데 향후에 미래는 엄청나게 나쁘겠다라는 걸 갖다가 이걸로 추측을 할수 있는 거겠죠. 노건 CNI 이거는 이미 거래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가 돼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갔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뭐 초록뱀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섞여 있다. 자, 보시면은 게임 사업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기능성 필름하고 이렇게 자동차 흡음재를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테마 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마도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비율 자체가 게임이 90%고 요 부분이 10%가 되지 않는 걸 봐서는 만약에 이게 테마를 띄우려고 했었다면 요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실어줬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어쨌든 게임 쪽으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지만 게임은 재미가 없으니까 매출이 나지 않고 테마를 태우려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오늘 있었던 뭐 XR, AR, VR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임원진, 조철, 뭐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성옵틱스 대표이사가 드래곤플라이에 와 있다. 그리고 BF랩스 대산 FOMB 대표이사가 여기 또 이렇게 사내이사 경영자문을 와 있다. 이것도 회사들 두개다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데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의 임원이 와서 여기를 경영 자문을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해도 뭐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 보면은 이런 부분들, 시장성 없는 지분 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많이 투자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있었던 그런 현금 유보율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했다가 다른 기업 뭐 무자본 M&A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BBB, 마크비 이런 것들 다른 회사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옵트런트도 있네요. 그죠? 옵트런트는 역시도 지금 상장 회사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부분이 크게 좋지는 않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1월부터 갑자기 시스웍이라는 곳이 나타나면서 이 회사가 조금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신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부근에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납입이 필요했을 건데 여기를 갖다가 이런 세력들이 쏙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돈좀줄 테니까 뭐 전환사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테마를 띄우고 이슈를 줘서 주가 변동성에 차익을 보고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시면 수아푸투와 투자조합이라는 것도 들어와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W 홀딩스 컴퍼니 여기 초록뱀 관련된 곳이죠. 여기 보시면 W 홀딩 컴퍼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노진영, 뭐 배성민, 강주봉 이런 분들은 전부 다 IOK나 뭐 이런 쪽에 KH 라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투자를 했던 부분이더라. 여기 오시아닉 W도 초록뱀이 상위에 있는 그런 회사다. 여기 보시면 미엘 투자조합 여기 원성준이라고 되어 있죠. 원영식의 자제.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인 보시면 원영식, 강수진, 배우자, 원성준 이렇게 해서 자제분까지 가족들이 전체로 조합원으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상적인 흐름을 가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좀 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초록뱀 원형식 관련해서는 뭐 기사 찾아보시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갑자기 PHC라는 곳이 또 들어와서 있어요. 이 PHC 역시도 과거에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회사이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같은 이름이 다른 회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바로 토필드가 나옵니다. 토필드도 유명한 한때 테마를 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요새 검색을 딱 해보니까 푸른소나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브랜드를 갖다가 계속 바꾼다, 사명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테마를 탔을 때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토필드일 때뭐 예를 들어가지고 A 테마를 탔다라고 하면은 토필드가 다시 B 테마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바꾸고 B 테마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A와 B 둘다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A와 B가 같은 애였더라. 그럼 황당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래곤플라이 보시면 23년 3월 달에 시티랩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금이 이제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세력들한테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자금 지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드래곤플라이만 딱 놓고 보면은 세력 지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푸른소나무 여기 지금 거래정지 되어 있고 BF랩스 역시도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초록뱀 요렇게는 뭐더 이상 뭐 얘기 드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겠죠. 최근에 대표이사가 이렇게 5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성옵틱스가 들어왔는데 혜성옵틱스는 또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죠. 옵트론텍이 혜성옵틱스의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노건 C&I도 여기 보시면 혜성옵틱스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미 노건 C&I는 거래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되어 있었고 관련된 것도 보세요. 코스나인 웰바이오텍 아까 제가 파란색은 전부 다 거래 정지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원 ENC, 비유테크놀로지, 코코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요 유토피아 게임즈. 코코인은 지금 한 4조대의 그런 뭐 사기 행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라임 보이시죠? 라임. 라임 퓨리메이텍. 퓨리메이텍이 카나리아 바이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이다. 그리고 여기 이화전기공업, 이화전기 EID 뭐 이트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3개 연속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상황에서 거래정지가 딱 되면서 지금 엄청난 피해자들이 엮여 있는 거. 그다음 엔캠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런 기업들. 전부 다 보면은 다 엮여 있는 이런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도 있는 종목들을 갖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GMBS 에코. 이거 정상적인 기업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어떤 테마 이슈를 띄운 다음에 지금 엄청난 폭락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도 이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엔캠과 광무, 그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 연관되어 있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유자들 계시면은 바로 손절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최근 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동성 엄청나게 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린 것들. 윗골이 많이 달렸다는 말은 뭐냐?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계속 매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물량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시세를 주면서, 테마를 주면서. 그러면은 여기 샀던 애들은 뭐가 되는 거죠? 샀던 사람들은 물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 줄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손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한번 돌려서 볼게요. 돌려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문제점인데 요런 구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4,545원까지 갔는데 단 2년 만에 마이너스 90%가 난 그런 기업이다.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1,000만 원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900만 원을 날리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더 이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겠죠. 다 이런 기동양식의 투자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좀더 전문적인 분석력과 전문적인 시야각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 가디언즈 클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개인 투자자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강의를 준비했고 이런 부분만 꼭 알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종목들로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마이너스 90% 갈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 90% 갈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강의 도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강의를 적용시키는 공유 종목을 제가 드리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지 마실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고 드리는 공유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드래곤플라이. 아,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세요, 지금. 18,437원. 야, 18,437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얼마예요? 7,533만 7,571원짜리 주식이 지금 485원까지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언제 설립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주식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저에게 뭐 유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 유료하기 싫으시면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 스스로가 욕망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종목들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차트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NBS 에코 이런 것들. GNBS 에코 역시도 뭐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상장한 지도 2021년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인데, 이건 역시도 주변에 있는 테마를 타고 소리소문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폭락이 나와 있는 상황. 이건 역시도 거의 보시면 9,800원, 만 원대죠. 만 원대에서 4,000원까지 단기간에 60% 빠져버리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런 종목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이 스터디 클럽을 비용을 내고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하셔도 제 인생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여기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겠죠. 16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1,600만 원, 1억 6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16만 원 하면은 제가 종목까지 공유 종목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유 종목으로 인해서 동일한 기간에 16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 이상의 수익도 가져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를 믿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문자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고 영업 전화는 절대로 드리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장이 이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는 선물 실전방을 이용해 가지고 매도 포지션 하고 여러분들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켜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역시나 제가 오롯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이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7월에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번 7월이에요. 최근 폭락장에서 단기간에 50%의 수익률을 냈다.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0% 수익이면 500만 원 수익을 내신 겁니다. 이렇게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심적인 안정감을 찾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진정한 투자를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만 피해가셔도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꼭 주식이 답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힘든 분들,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업에서 좀더 열심히 진행을 하셔서 손실 만회하시고 주식 절대 안 하시는 것도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